안녕하세요.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.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류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. 드라마와 음악 등에서 시작되었던 한류는 영화와 소설, 그리고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. 그런 흐름 속에서 한류 문화 뉴스 K-웨이브는 한류 문화와 한 줄을 달군 따끈따끈한 연예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밝은 에너지를 뽐내고 있습니다. 올해 7월 K-POP 음반 판매가 처음으로 1,000만 장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으로 시작된 K-웨이브는 아이돌 팬덤의 확장과 글로벌 팬들의 지난 앨범들에 대한 관심이 판매량 증가로 이어진 현상을 전했습니다. 무엇보다 지난 앨범들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점에서 K-POP 열풍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. 이어진 K-NOW, 위클리픽, 핫샷 코너도 모두 K-POP 소식들이었습니다. 얼핏 비슷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각 코너의 진행 방식에 변화를 주고 눈길을 사로잡는 화면 전환을 통해 확실한 구분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K-NOW에서는 뮤직비디오를 배경으로 BTS와 블랙핑크,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등의 소식을 진행자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반면 위클리픽은 해당 주간에 컴백한 K-POP 스타들의 소식을 타이틀곡에 대한 설명을 담은 자막과 뮤직비디오 영상만으로 전했습니다. 핫샷에서는 아이돌 그룹 템페스트의 컴백 소식을 쇼케이스 인터뷰 화면을 중심으로 집중 조명하면서 앞선 두 코너와의 차별점을 뒀습니다. 특히 뮤직비디오와 쇼케이스 화면을 적절하게 편집해 음악 위주의 빠른 템포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. K-차트 코너에서는 디지털 음원 순위와 주간 영화 순위를 1위에서 5위까지 다뤘는데요. 한 주 동안 인기를 얻은 음악과 영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한류 콘텐츠의 최신 동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영화는 주간 관객수와 누적 관객수를 함께 볼 수 있어 흥행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. 주간 순위 1위를 차지한 영화 헌트에 출연한 정우성 배우의 장편 영화 연출 데뷔작 보호자가 세계 영화제에 초청되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. 영화 순위에 이어 관련 소식을 자연스럽게 배치해 마무리 또한 매끄러웠습니다. K-웨이브는 한류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코너마다 역동적이고 눈길을 붙잡는 화면 전환이 돋보였습니다. 특히 K-POP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K-POP이 배경음악으로 자주 등장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. 앞으로도 K-웨이브가 전할 한류 소식들이 한층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